오늘은 487조, 487조 끝에서 세주 끝에서 세 번째 줄, 여기 경완보씨와의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완보씨 말하기를 차 일란도 우기화 인사 상부자야라. 이 한번 어지러움에 이르게 된 것, 이 한번 또 어지러움도 기화와 인사가 서로 부합된 것이다. 서로 부합돼서 한번 또 어지러운 세상이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성인지도 비불 애신냐나 성인의 도가 비불 애신 그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의 도도 다이 하늘로 부여받은 모든 생명이기 때문에 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유치신 사군지 의하며 그렇지만은 몸을 바쳐서 인군을 섬기는 의리가 있으며 나라가 위급할 때는 자기 몸을 바쳐서 인군을 섬기는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살신 성인지 지라. 또 때에 따라서는 몸을 바쳐서 인을 이루는 때가 있는 것이다. 몸을 아끼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 도리가 이 몸을 바쳐야 할 때는 인과 의를 위해서 몸을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부지어 무군이라. 그래서 무군에까지 이르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무군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비불 애물 야다. 또, 사물에 있어서도 모든 만물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하니, 유 자연지 사물을 다 아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연이나 친친이 인민하고 어버이를 친히한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고 또 인민이 애물이라 백성을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물을 아끼는 것이다. 그러한 유자연지서라. 그러한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이다. 만물을 사랑하는 이 자연의 질서에 순서가 있다는 거죠. 다 만물을 아끼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차례대로 친친 다음에 인민, 인민 다음에 애물 이러한 질서가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부지어 무부라. 그래서 무부에까지 이르진 것이다. 국은 무부면 인군도 없고 아비도 없으면 즉 인도 멸절하고 그러면은 인도가 멸절되고, 우장시
시부여 분이 명연 불각의리라. 그 인도가 멸전되고 또한 장차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뭘 보게 되느냐? 시부여군 아버지를 시해하고 인군을 시해하고 부군 아버지와 인군을 시해하고서도 그것을 명연히 깨닫지 못하는 데까지 그러한 사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명연, 그러니까 어두워서 잘 알지 못하는 도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것, 명연이라고 그러죠. 명연히 깨닫지 못함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장시 시즈 인이 반여 금수 우이하라. 이렇게 되면 이는 곧 시즉 인이 반 사람이면서도 도리어 여 금수 우이하라. 금수와 더불어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짐승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고로 인 공명 이지 설하야. 그래서 공명의의 그 말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양목 수행이면 뭘 말했냐면은 양자와 국적이 마침내 행해지면 양목의 도가 행해지게 되면 즉 인계 무부 무근하야 사람이 모두 아버지도 없고 임금도 없는 그러한 무도한 세상이 돼가지고 아니 장적도 이런 다 죽이고 해치고 이런 것이요. 아무런 아니 장적이면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그 죽이고 해치게 되는 그러한 사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부무근해서 아니 장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모 금수이 대란, 당기, 그래서, 금수에 빠져가지고, 금수에, 이 도에, 도리에, 금수에, 금수 같은 세상에 빠져가지고, 함어금수. 그래서, 크게 어지러운 것이 대란이 장기, 장차,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역 여 공명의 도의 솔수 식인과 인장 상식자 류이라. 그러니 시역 이 또한 여 공명의 소의 그 공명의가 이른바 솔수식인 그 짐승들을 몰아다가 사람을 먹이고 또 나중에는 사람들이 서로 먹는다는 인장상식자 그런 부류 그런 류와 흡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 것과 더불어 같은 부류가 될 것이라는 거죠. 무부무근의 도리가 세상에 펼쳐지면은 다이 금수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 빠져가고 큰 혼란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바로 공명이가 말하는 솔수식인 인장상식의 그러한
류라는 거예요. 양 먹지도 불식하면 그 양자와 목적의 도가 그 종식되지 않으면, 무슨 소리죠? 그러면 즉 사설 무민하고 그 삿된 소리 백성들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공자지도 불조면 그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하게 되면, 드러나지 못하면 그 사설이 백성을 속이는 그런 사설들이 난무하고 그 공자의 도가 펼쳐지지 못하면은, 즉 충색 인이야라. 그 인이가 꽉 막혀버린다는 것이, 꽉 막혀버린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러한 이 사건은, 이네 구절의 말은, 이네 구절의 말은, 그러니까 앞에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양목의 도가 종식되지 않으면 사설 삿된 소리 백성을 속이고,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인의 도가 막힌다. 이네 구절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네 구절은 지시설 다만 이것을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뭘 설한 것이냐? 천리인욕 불병 불병립이 이라. 천리와 인욕이, 천리와 인욕이 불병립이 이라. 함께 성립될 수 없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천리와 인욕이 동시에 이렇게 성립될 수,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 내구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소위 이른바 사설 편만, 방어 인이자는, 이른바 삿된 소리 두루 가득 차서 편만에서 방어 인이, 인이를 방해한다는 것, 그것은 시해 사설 무민 충색인이 양구야. 이것은 무엇을 해석한 것이냐면, 이것은 시해 해석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설 무민 앞에 나왔죠. 삿된 소리 백성을 속이고 충색인이 인의를 꽉 막히게 한다는 이두 구절을 해석한 것이다. 이 편만 자해 충자하고, 그 사설 편만이라고 하는 그 사설이 두루 가득 차는 거, 그 편만이라는 글자로 충을 해석하고, 막힌다는 뜻이죠. 또, 이 방자로 해 색자라. 그 방해한다는 그 방자로 막을 색자죠. 막히는 색자를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단 우중에 무민 양자이라. 이것은 다만 일찍이 그 백성을 속인다고 하는 이두 글자 무민, 그것만을 해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중해 무민 양자이. 기실은, 그 실자는 위 사설 무망 천하지인, 그 실제는 뭐냐 하면은,
삿된 그 설이 구망, 천하지인, 천하의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것은 기세, 지어, 충성, 질색, 인심, 보유, 지, 인이고, 그건 뭐냐면은, 그 세가,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지어, 충색, 충성, 질색. 이게 이제, 줄여서 아까 이제 충색이라는 거죠. 꽉 막히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성, 질색. 뭘 막냐면은, 인심, 고유지, 이니 사람이 아주 고유한 사람의 마음에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그 인과 의 그것을 꽉 막아가지고 파불능발랴라 하여금 능히 바랄 수 없게 하는 것 하여금 능히 바랄 수 없게 함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세력이 나중에는 우리 모든 사람 마음에 고유하게 부여되어 있는 인의를 꽉 막아가지고 그것을 드러나지 않게 인의가 펼쳐지지 않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한 것이에요. 부인의 구호 인심이언을 그 인과 의가 구호 인심 사람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거늘 사람의 마음에 그 인과 의가 갖추어져 있거늘 이위 사설 소모 위소 이렇게 돼 있죠 위의 이솝빛 사설에 속인 바가 되어갖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다 인의가 갖춰져 있는데, 그것이 삿된 설로 말미암아서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색지, 그것을 꽉 막아가지고, 사불릉 바로 의언을 하여금 밖으로 달할 수, 밖으로, 밖에 달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설에 속임을 당해야 하고, 그 사람마다 다 부여된 인의가 꽉 막혀가지고, 그것이 통달이 될수 없게 된다는 거죠. 밖으로 드러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과 의가. 그렇거늘, 황능, 충지 이 전기 양호와 하물며 그것을 능히 확충해서 꽉 막혀서 밖에 전달도 안 되는데 이거를 그 인의를 확충해 가지고 그 이전 기량 그 도량을 온전하게 할수 있겠느냐 그 인의가 발현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 인의를 확충해가지고, 그 모든 사람마다 그 도량을 온전하게 갖게 할수 있겠느냐. 서산진시 말하기를, 양주는 자, 일신지 외에, 절연, 불휼이라. 그 양주는 그 자기 한몸 이외에는, 일신지 외에, 그 자기 한몸 이외에는 절연이 불휼,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몸 밖에는 다른 것에는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오직 자기 한몸 거기에만 이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몸 밖에는 일체 근심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기적 사호 의라 그 자치가 흡사하다는 거예요. 뭐와 흡사하냐? 의와 흡사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신 이외에는 격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와 흡사하고 또 묵적은 묵적 신소지 간에 무후불해라 묵적은 그 신하고 그 소원한 그 사이에 무후불해, 사랑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친서가 없이 겸해니까 모든 것을 다 두루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로 기적사호인이라. 그래서 그 자취가 인과 흡사하다. 사호인, 인과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의와 좀 비슷한 것 같고 또 목적의 그 겸해의 도리는 인과 흡사한 것 같다는 거예요. 또 위아 나만을 위하는 것 그것은 의와 흡사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겸해는 인과 흡사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수부지 특히 이것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천하지리 본이리 군죽 수라. 천하의 이치가 본래는 하나인데, 본래는 하나. 천하의 이치가 본래는 하나인데, 군죽 수라. 그것이 그 나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라는 거.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라는 거. 수호지. 이 두, 그, 양목이 천하의 이치는 본래 하나지만은 그것이 나뉘면 달라진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군자 친친이 인민하고. 그래서 군자는 어버이를 사랑한 이후에 백성을 사랑하고, 어버이를 친애한 이후에 백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민이 애몰하여 백성을 사랑한 다음에, 가문들을 아껴서, 신무 불분화, 펼부, 또, 넓다 할 때는 또 보루 읽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루 읽는 게 맞겠네요. 신무불번화. 그래서 마음이 넓지 않음이 없지만은 군자는 친친이 인민이 애물에서 신무불번화 마음이 넓지 않음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기시 유서라. 그 베푸는 데에서는 질서, 순서가 있는 법이다. 신무불부면 마음이 넓지 않음이 없으면 마음이 아주 넓으면 미술이죠. 그러면 즉 비위아의요 나만 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넓으면 나만 위하만 하지는 않을 것이오. 기시 유서면 그 배품이 유서 순서가 있으면 즉 비겸의 의리라 겸해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차별 없이 사랑할 수는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가 있음을 안다면 양주는 전어 위아한 그 오직
나를 위하는 거, 위아에 대해서만은 천일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위아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 호, 리지, 일하고 그 위치가 하나인 것에 어둡고 매, 호, 리지, 일그 위치가 하나인 것에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위야만 하게 되면. 그다음에 목적은 이로 겸해하니. 그 겸해만 오직 한결같으니. 겸해만 전인화되는 거예요. 겸해만 주장한다는 거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즉 매호 분지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님의 특수함, 그 나뉘면 달라, 나뉘면 달라지는 것, 그것에 어두운 것이다. 나누어지면 달라지는 것, 그건 모르는 거라는 거야. 약시, 왈, 인이라 하면, 이와 같은데도, 역시, 이와 같은데도, 왈이니, 그것을 인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소위 적호 인의야. 그것은 바로, 네, 바로, 적호인이, 인의를 해치는 소위 것이다. 이와 같은데도, 양주 목적을 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인이를 해치는 소리다 하는 거죠. 쌍봉 요시 왈, 쌍봉 요시 말하기를. 묵시 무부지 교는 그 묵자의 목적의 그 부의 가르침, 아버지가, 아비가 없는 그러한 가르침은 변, 충색, 요, 인이요. 그것은 바로 충색, 요인, 인을 막아버리는 것이요. 인을 막아버리는 것이요. 그, 묵자의 겸해도는 부부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인의 그 질서를 어지럽혀서 그 인을 막아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시 묵은지교는 그 양주의 묵은의 가르침은 그것은 변충색 묘인이 바로 곧 의를 막아버리는 것이니. 그러니, 유인이면, 인의가 있다면, 즉, 천하치하고, 인의가 있으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무인이면, 즉, 천하, 아니라 인과 의가 없으면 천하가 어지러워지는 법이다. 금인이기 충색하니 지금 그 인의 도리가 인과 의의 도리가 이미 꽉 막혀버렸으니 그러니 즉 난 장기하야. 그 난이 장차 일어나서 난 장기하야. 이 솔수 식인하고 그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먹이게 되고 인후 당상 식을이라 사람이 또한 장차 서로 먹게 되는 그러한 무도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럼 본문 보죠. 오위차구하야 한선성지도하야 고양목하며 방음사하야 사설자 부족 착해 하노니 자고 기심하야 헤어 기사하며 자고 기사하야 헤어 기정하나니 성인이 부귀 하사도 불력 오온의 실이라. 맹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 위차구하야. 내가 이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두려워해서 한 헌성지도하여 하는 보위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성의 도리를 보위해서 보호해서 거 양목하며 양목을 막으며 막을 것째 방 음사하야 그 음사를 부정한 말을 추방해서 방음사하야 사설자 부득 작게 하노니 그 헛된 소리 부득짝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아니 이런 거예요. 하노니 자고 기심하야 헤어 기정한 그 사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마음에 일어나서 자고 기심 그 마음에서 나와 가지고 그 일을 해치게 되며 헤어 기사하며 그 다음에 자고 기사하여 그 일에서 나와가지고 그 일에 해를 끼치게 돼서 이 소리죠. 그래서 헤어 기정 하나님 그 다음에는 그 정사에 해를 끼치게 되니 성인이 부귀하사도 성인이 다시 나오셔도, 성인이 다시 나오신다고 해도, 부력 온의 실이라 내 말을 바꾸시지 못할 것이다. 내 말을 바꾸시지 않을 것이라는 거야. 위는 거성이고, 위야, 위차, 여기 얘기하는 거, 이 때문에, 부는 성인이 부귀하사도 다시 부자죠. 부우의 반절이다. 하는 위하라. 하는 위, 부위하는 것이다. 방은 부위 원지라. 방, 방음사죠. 이것은 몰아다가 몰아서 멀리 내쫓는 것. 추방하는 거죠. 멀리 몰아서 부위 원지하라. 몰아서 멀리 내쫓는 것이 바로 구두고. 작은 기하라. 작은 일어남이다. 사는 소행이요. 사는 여기서 행하는 바요. 소행. 정은 대체하라. 정은 큰 본체를 말하는 것이다. 대체를 얘기하는 것이다. 서산진시 말하기를, 서산진시 말하기를, 사자 정지 목이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그, 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 조목이요. 정의 조목이요. 정자는 사지 강야라. 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라고 그랬죠?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의 강, 강령이다. 일의 별이다. 일의 강령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밑에 그 조목들이 하다 하는 거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부부는 그 부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양목지 현어 행사자니. 이것은 바로, 네, 바로 양자와 목적이 행사, 일을 행함에 나타나는 것이니. 현재 나타나다. 그 양주와 목적이 그 일을 행함에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소원 충색 이니하고 그 작게는 인이를 맞고 이 지어 솔수 식이나니 이것이 커지면은 그 짐승을 물어다가 사람을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니 인이를 막아 가지고 처음에는 끝내는 소수식인의 무도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해어 기 정렬아. 이것이 바로 그 정사를 해친다는 것이잖아요. 시해어 기 정렬아. 맹자 수불 지어 시하시나. 맹자께서 비록 부득지어 시, 그 당시의 뜻을 얻지 못하셨으나, 연 양목지해 다시 멸식이 군신 부자지도 뇌이 풀추하니. 시역 일치야. 맹자께서 그 당시의 뜻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양주와 목적의 해가 자시 이로부터 멸식, 그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군신 부자의 도가, 군신과 부자의 도가, 뇌이 불추하니 그 힘입어서 추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역 일치하라. 이 또한 한번 다스려진 것이다. 이 또한 한번 다스려진 것이다. 차내 맹자 소위 부득이 유언냐. 이것이 바로, 차네, 이것이 바로, 맹자께서 부득이 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부득이 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또. 경원 보시 말하기를, 차, 일치, 우, 순호, 인사야라. 경원 보시 말하기를, 이것은 이한 번에 다스려진 것, 이한번 다스려진 또한 그 인사의 순이라는 것이다. 오직 그 인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화가 없이 오직 그 인사에 인사를 통해서 한번 다스려지는 것이 있는 거죠.
수기와 구름, 맹자야. 비록 그 기화가 맹자에게 응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렇죠? 그 기화가 맹자에게 응하지 못했던 기화불응이라는 것은 맹자께서 그 당시에 뜻을 얻지 못한 거죠. 그러나 맹자 여 부득지요시 맹자 또한 그 당시의 뜻을 얻지 못했지만은 연이나 인 기연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이 이단 멸식하야 그 이단의 도가 멸식되어서 오도지금 우리의 도가 지금에 이르도록 득이 불추락, 추락하지 아니한 것이다. 차맹시지 공이 소위 부재 우하하고 이것이 그 맹자의 공이 부재우화, 운임금 아래에 있지 않은 까닭이고, 운임금과 대등하다는 거예요. 운임금 밑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이 맹자에 의해서 그 양목의 도가 종식된 것, 이것은 평가해 볼 때, 운임금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야, 맹자의 공이. 그리고 이 아오 공자야라. 공자의 복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오 공자야라. 운봉후씨 말하기를, 전운 차 잃지 않은, 앞에서 말한, 이 한번 다스려졌다고 하는 것은, 전운 차 잃지 않은 주공지 공여 우동이요 주공의 공이 그 운임금과 더불어 갔다는 것이고 앞에서 한번 다스려졌다는 것은 그 주공의 공이 그 운임금과 같다는 것이고. 차운 지역 일치하는 여기에서 말한 이 또한 한번 다스렸다고 한 것은 맹자지 공이 여 부자 동이라. 그래서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얘기하네요. 그 맹자의 공이 부자와 더불어 같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주공의 공은 운임금과 같고 여기 지금 맹자의 공은 부자와 같은 정도의 공이다. 정자왈 양목지혜 심어 신해야 하고 노불지혜 심어 양목하니. 계양씨는 위하하니 의여 의하고 묵씨는 겸해하니 의여인이요 신한즉 철로 이견이라 정자 말씀하시기를 양자와 묵적의 해는 심어 신한 신은 신불의 한비자를 얘기해요. 그 신불의와 한비자보다 심하고, 신불의나 한비자보다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지혜는 그 불과 부처와 그 노자의 도에 해는
심오 양목하니 양목보다 심하니. 차, 취, 당시지 이단언이다. 이것은 당시의 이단을 취해서 말한 것이다. 그 당시의 이단의 상황을 취해서 지금 경작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 양씨는 위하하니 그 대저 양씨는 자기만을 위하니 위는 거성이다. 아래도 같다. 그러니 의여이하고 그 의에 의심스럽고 그 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또 묵시는 겸해하니 묵시는 겸해를 주장하니 의여이니요 이내 의심스러우며 친한즉 철로 이견이라. 그 신불회와 한비자는 아주 천박하고 비루해서 이견 보기가 쉽다. 보기가 쉽다. 사기의 신불회는 고정지 천신으로 학, 본어, 황노하고. 그 사기에 보면은, 신분에는 옛 정나라의 그 천신으로. 원래 그 정나라의 천인. 신분, 천민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 본어, 황노 하고, 그 배움이 근본이 그 황노, 황제와 노자에 있었고, 이주 혁명하니, 그 혁명의 주로 하였으니, 그, 혁명, 그, 형벌을 주장하고, 그 명분을 따지는, 그 형가와 명가의 이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주, 혁명, 하야, 저서, 2편을, 그가 지은 책두 편을 호할 이름 지어 말하기를 신자라고 했다. 신불회가 자기가 지은 저서 두 권을 신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나라에 가가지고 정나라 출신 천민으로 한나라에 가서 소공 때 대상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 한나라의 부국강병 책을 이 신분회가 그 주장을 했죠. 한비자는 한비자는 한지 제 공자야라. 그 한비자는 한나라의 여러 공자이다. 시 혁명 법술 지학 아니. 그 혁명과 법술의 학문을 히 즐겨 했다는 거예요. 시 혁명 법술지학 아니 이기 귀 번호 황노라.
그 귀착점이 황제와 노자의 근본한 것이다. 선져서 그 책을 쓰기를 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 이사 부사 순경 이라는 거예요. 이사와 더불어서 여 이사와 더불어서 부사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순자를 순경은 순자죠. 순자를 함께 섬겼지만은 사 자이위 불협이라. 그 이사는 스스로 여겼다는 거예요. 불여비, 한비자만 갖지 못하다고 여겼다. 함께 이사와 더불어서 한비자가 그 순자를 섬겼는데, 이사는 스스로 나는 비자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로 맹자 지 벽, 양문, 하신. 그래서, 맹자께서 그 양자와 목적을 막는다는 거야. 막음의 지, 그 지신이. 위기혹세지 침해하라. 위 뭐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혹세지 신, 그 세상을 미혹한 것이 침했기 때문이었다. 맹자께서 그 양목을 막으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혹세무민한 것이 아주 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시지어는 그 부처의 말은 근리하니 이치에 가까우니 우비양목집이라. 또한 양목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소위 위해 우심이니라. 그래서 해대는 것이 더욱 심한 까닭이다. 소위 위해 우심이니라. 그 해댐이 더욱 심했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문, 묵시 겸에는 의여 인이니 차 이견 양시 위하는 하이 의여 의이까. 질문하기를, 묵시의 겸해의 그 설은 인이라고, 그것을 인이라고 의심하는 것. 이것은 차이견. 이것은 쉽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아,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이니까. 인이 아닌가 하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쉽게 알수 있어. 근데 양신, 양주의 그 위화설은 나만 위한다는 그러한 위화설은 하이 의어 의이까. 어째서 의로 의심이 되는 것입니까? 묵자의 겸해서는 인과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데, 양주의 위화설은 이거 의라고 의심하기에는 뭐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어때서 의라고 의심할 수 있느냐 이래요. 주자와의 주자, 말씀하시기를. 양주 간내면, 양주를 보면, 이 소리예요. 불사의나
의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아서는 의라고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전시 노자지 하기니. 그는 아주 그 전체가 전부가 바로 노자의 학이니, 그 양주의 학이 노자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예요. 그 전체가 아주 노자의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시계 포요 무례하야. 다만 바로 그 포요 무례, 그 사물 밖에 포요해서 소요 물에. 그래서 근족 비신 불설 세무지니라. 겨우 그 몸만 족하게 하면. 근족 귀신? 겨우 그 몸만 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설,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뭘 달가워하지 않느냐? 세무지인, 세상에 나가서 일을, 정사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을 달가워하지 않는 거야. 무위자연이지. 다, 이, 은둔하고, 세상 뭐 더러운 일에 참여하냐 이거죠. 아, 초연하게 떠나서 나한 몸만 이제 깨끗이 있으면 된다. 이런 그 철학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시 타 자의 나야. 다만 바로 그가 스스로 자기 몸만을 아껴가지고. 계한 제정하야. 그, 자기의 한계만을 제정, 아주, 가지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변만 잘 정돈해가지고, 불상 침몰하니. 서로 침몰하게, 서로 침범하게 하지 않으니, 서로 침범하게 하지 않으니, 미사 의랑 조금은 의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은 의와 흡사한 부분이 있어. 딱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침범하지, 서로 침범하지 않게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의와 흡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인아, 좋은 불사야라. 끝내는 흡사하지 않은 것이다. 끝내는 의라고 할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알 또 말하기를 양목은 지시 경, 임지, 준하. 또 말하기를 그 양자와 목적은 다만 바로 경, 임지, 주. 이것은, 임지가, 그렇게, 이렇게. 뭐, 그런 뜻이에요. 뭐, 저, 굳이 이와 같이 했지만, 양자와 목적은 이 정도에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만, 불시 최유 정미하야. 그, 부처는 아주 정미해서, 그, 철학이 아주, 논리가 아주 정미해가지고, 동득인 철학,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처를 믿게 했다는 거죠.
쌍봉 요시 말하기를. 쌍봉 요시 말하기를. 저는 앞에 말한 것은, 앞서는 뭘 말했냐면은, 탱어기심 헤어 기정. 바로 기정 헤어 기사라 하고,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마음에서 생겨나가지고, 그 정사를 해치고, 그 정사에서 발에서 그 이를 해친다라고 하였고, 또 차원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그랬죠? 작어기심 헤어 기사. 그 마음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이를 해치고, 작어기사 헤어 기정이라 하니, 그 일에서 일어나서 그 정사를 해쳤다고 하였으니, 역, 각, 유이라. 또한 각기 뜻이 있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과 뒤에서 얘기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전어는 필경. 앞서 말한 것은 필경. 정시 대체요. 사시 도절이요. 앞에서 말한 것은 정은 대체이고, 그 일은, 사는 바로 소절이라고 한 것이요. 금기생오기심이면, 지금 이미 그 마음에서 생겨났다고 하면, 금기생오기심이면, 즉 필, 해오, 대체면, 반드시 대체를, 정의 대체라고 했죠. 그 대체를 해치게 되면, 그 마음에서 생겨났다는 반드시 대체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또, 기해어 대체면, 그 대체의 해가 된다고 하면, 즉, 소원어, 나, 소절, 도계조라. 얼마 후에 소원. 어나 소절, 저 소절도 도 모두 무너져 버릴 것이다. 대체가 해가 되면은 그 나머지 소절, 그 모든 그 일들도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는 거야. 본문 보죠. 석자의 우억 홍수의 천하 평하고. 그 옛적에 옛날에 우가 운임금이 홍수를 막아서 천하를 평하게 하였고, 홍수를 막아서 천하가 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공이 겸 이적 후 맹수의 백성 영하고. 그 주공께서 겸 이적, 그 이적을 겸병하고 아우렀다는 거예요. 이적을 아우르고 겸병하고, 구맹수, 맹수를 몰아내가지고 백성령하고 백성들이 편안해졌고, 공자 성 춘추의 난신적자 구하니라. 공자께서는 춘추를 쓰셔서, 춘추를 완성해서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였다.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억은 지하라. 억은 그치는 것이다. 겸은 병지하라. 겸은 겸병하는 것. 아우르는 것이다. 총결 상문야라. 윗글을 모두 맺었다. 윗글을 모두 맺은 것이다. 여기서 지금 앞에 운임금서부터 쭉 운임금, 주공,
공자 이세 분의 그 7안을 전부 다 여기에서 다 정리해서 내셨다는 거예요. 서산지시 말하기를 삼성사가 세 성인의 일이 수부동이나 비록 같지는 않지만 이 구천하지 환하고 모두 그 천하의 우환을 구제하고 그세 분이 다 천하의 그 우환을 구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생민지 급즉 일야라 그 생민의 임금을 세우신 것그 생민들이 잘 살도록 표준을 세우신 것은 즉 일야라 하나이다. 그것은 하나이다. 쉬운 융적 시응하니 평서 시진하야 즉 마가 감성이라 하니 무부무근은 시 주공 소응량이라 시경에 이르기를 융적을 그 오랑캐들을 이에 응징하니 칠격자와 같아요. 응징하니 평서 시증하야 그 형과 서가 이에 징자는 다스려질 치자와 같아요. 다스려 지어서 즉 마가 감승이라 하니 나를 감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였으니 그러니 무부 부부는 그 인군이 없고 아비가 없는 것 그것은 시주공 도움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주공께서 응징하신 바이다. 주공께서 응징하신 바이다. 설현상편하다. 이 설명이 상편에 보인다. 형전반절이다. 하해현음통이다. 아래에 이 나온 것도 다 손으로 읽으려는 거예요. 승은 당야라 감당하는 것이다. 땅봉 요시 말하기를 땅봉 요시 말하기를 맹자 소위 인 융적 형서자는 그 맹자께서 그 인용하신 융적 형서라고 하는 것은 이 양목 내 이적지 교야라 이것은 그 양자와 목적 양주와 목적이 바로 이적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경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 시경은 노송에 나오는 거죠. 노송. 이 설명이 상편에 보인다는 것은 지금 그 등문공상 이 앞편의 내용에 이 말이 이 시를 인용한 것이 나와요 다시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아역 욕
경인심하여 식파설하며 고피행하며 방음사하야 이승 삼성자 논이 삼성자 논이 기호변제리요 여 부득이 아니라 내 또한 욕정인심하여 인심을 바로잡고자 해서 욕정인심 인심을 바로잡고자 해가지고 식파설하며 그 사설을 종식하며 거 피행하며 그 잘못된 행실을 막으며 방음사하여 그 음사를 음탕한 말을 추방해서 이승 삼성자로니 내가 이세 성인을 이으노니 세 성인을 계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호변제리요 내가 어찌 그 변론하기를 좋아하겠느냐 부득이 아니라 부득이해서이다. 내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득이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행과 호는 모두 거성이다. 피음은 해견 전편하다. 그 피행과 음사에 대한 그 해석은 해현 전편, 전편에 보인다. 전편에 보인다. 공손추 상에 보면은 그 지연을 얘기를 할 때, 피사, 음사, 둔사,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죠. 거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다. 말을 상세하게 하는 것이다. 승은 계하라, 계승하는 것이다. 삼성은 우주공 공자여라. 삼성은 운임금과 주공과 공자이다. 개사설 횡류하야. 그 사설이 횡류, 멋대로 그 유언비어 얘기하는 거죠. 멋대로, 유행해가지고, 괴인 심술이 심어 홍수 맹수지재하며,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괴인 심술,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심어 무엇보다 더하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하냐? 홍수 맹수의 재앙보다 더 심한 것이다. 그리고 참어 이적 찬시지 화하니 무엇보다 더 참혹하냐 하면은 이적들이 찬시 뺏을 찬 윗사람 죽일 시예요. 그러니까 이 이적들이 윗사람을 죽이고 그 전란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빼앗는 그러한 화보다 더 참혹하다는 거예요. 홍수 맹수의 재난보다 더 심하고 이적 찬시의 화보다 더 참혹하니 고로 맹자 신구이 역부지하시니 그래서 맹자께서 깊이 두려워하셔갖고 힘써서 이를 구하셨으니 역구지하시니 재원 기호 변제 여 부득이하는 두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어찌 내가 변론을 좋아하는 것이냐?
내가 부득이해서이다라고 그두번 말씀하신 것. 그것은 고위심치 의원이신. 그것은 아주 깊이 그 뜻을 이루신 것이, 그 뜻을 다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깊이 그 뜻을 다 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연비 지도지 군자면 그 도를 아는 지도지 군자, 그 도를 아는 군자가 아니라면, 그러나 그 도를 아는 군자가 아니라면 숭룡 진지 기소이 부득이지 오재리오. 누가 능히 참으로 누가 능히 참으로 알겠느냐 이게요. 숭룡진지 누가 능히 참으로 알겠느냐. 기소이 그 까닭을, 무슨 까닭? 부득이지 고야. 그 부득이한 연고, 그 부득이한 소이의 연고를 누가 능히 참으로 알겠는가? 누가 능히 참으로 알겠는가? 오늘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보고, 세준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